오빠 오늘 잘해서 언니한테 점수도 좀 따고 빨리 날 잡자. 그래. 아 근데 긴장되네. 긴장할 거 없어. 우리 언니 겉은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진짜 안 그래. 보라야! 언니! 왔어? 어, 언니가 애태게 보여서 언니라고 하기 부담스럽지. 아, 사람들인데 진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보라 남자친구 송중근입니다. 헤어지세요. 어? 아니, 언니 그런 말을 무슨 초면에 중국집에서 해. 지금 장소가 중요해? 어서오세요. 아니 언니 그 다짜고짜 왜 그러는 건데? 너는 결혼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아 미안해요. 우리 보라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야 언니 나 준비 다 됐어. 뭐가 더 필요해? 양장피 탕수육 깐쇼새우 고추자체. 예. 미안해요 우리 보라 그만 놔줘요. 저기요 고추잡채 꽃빵 많이 해요? 꽃빵 많이 네. 아 저기요 아, 식사는 나중에 할게요. 저기 혹시 제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어머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뭐 그런 걸 어떻게 대놓고 얘기해요. 아니, 얼굴 좀 크긴 하지만 키가 173. 우리 좀 더 솔직해져요. 171.5입니다 진정성을 가져봐요. 169입니다 그렇죠. 어쩐지 딱 재보니까 6자 반 나오더라고요. 키가 뭐 중요합니까? 아 그럼 뭐 하나 온도는?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요. 깐쇼새우는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모아야죠. 미친 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구해오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하지만 보라 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보라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야 언니 우리 서로 진짜 사랑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허락해 주라. 어? 야 신보라 너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언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고. 음식 나누는 거. 아 이거 먼저 드시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정근 씨 먼저 드세요. 전 남은 거나 먹을게요. 사실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애들 키워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전 사실 집, 돈 다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애들은 입시 준비할 때 저는 결혼 준비했어요. 전 결혼하면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항상 예쁜 목소리로 그를 맞춰줄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하면서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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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아,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 중근 씨도 간장 처먹어요. 네. 아, 언니.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아, 막말로.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 섞어서 좀 줘봐. 그러니까, 어? 이 똥차는 새 차 앞길 막지 말고 사라져달라. 이런 얘기야? 그래! 나 언니처럼은 살기 싫어! 너 살고 싶어도 나처럼 못 살아. 나처럼 살려면 80km에서 100km 왔다 갔다 해야 돼. 나처럼 살기 힘들어. 응? 정말 뭐? 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저기 언니가 그렇게 꽃빵이랑 좀 같이 드세요. 꽃빵. 아, 아, 중근 씨 고마워요. 내가 음식 갈아 먹지 않는데 아, 너무 매우니까. 동생이 사랑하는 남자 생겨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지지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고. 언니 지금까지 혼자면서 나 그렇게 살기 싫어. 언니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맞잖아 오빠.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도 그렇게 기죽어했지만 기죽지 마. 야, 누가 남자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랬어? 남자 그렇게 누가 좋았냐고 생각해봐. 그래서 남자가 좋아? 남자가 좋냐고. 그래, 나도 남자에 대해서 다 알아. 누가 남자냐 뭐야? 저기 진정하시죠. 누구라고 붙들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아, 중근입니다. 아, 네. 미안해요, 미안해. 어우, 너무 매워가지고요. 아니, 언니야말로, 언니야말로. 남자에 대해서 언니야말로 뭐라는데? 내가 말하면 너 깜짝 놀래. 저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여보세요? 너 언니 학교 다닐 때 파문파탈, 몰라? 호리호리하고 야리야리 했잖아. 거짓말 하지 마, 인마. 파일을 어떤 회사. 너 원빈하고 현빈이 왜 싸웠니? 나 때문이야. 너 확인해서 아니면 죽는다. 알아. 언니 코스모스처럼 예뻤잖아. 야, 저도 있었어, 이 자식아. 아, 이 자식. 아, 죄송. 근데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언니 지금이라도 그 언니 좋다는 남자랑 결혼해.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남자친구 있으셔? 어, 언니 보라.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있어. 보라, 제발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왜?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던데. 그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사람 좋던데 뭐. 하지 마, 정말. 누군데? 김영철. 야, 정말. 뭐예요? 김영철. 그거는 정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스토커 같은 사랑. 본인의 김영철이 아니라 개그맨 김영철이에요. 네. 예, 그렇죠. 아, 언니. 그렇게 눈이 높아가지고 시집 언제 갈라 그래? 마음대로 해. 나 언니가 뭐라 하든 간에 오빠랑 올해 안에 결혼할 거야. 뭐? 와, 나와. 야, 보라야. 아, 죄송합니다. 보라야! 야, 보라야! 뭐, 뭐예요 이게? 저 뒤에 분이 드리라고. 사람 뭘로 보고 전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 짜장면 한 그릇에 당신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여자를 다룰 줄 아시네요. 그지? 꼭 얘기했지? 네, 초에 드세요. 7초면 먹어요. 우리 오늘 4초에 끊어봐요. 아. 재밌다. 네.